네. 아, 오늘 성공습관 7과 중에서 사업설명 STP를 강의하게 된 스타마스터 김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사업 설명에 대해서, STP라고도 하죠. 사업 설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븐코아는 수레바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근데 이 일곱 가지를 잘 하면 우리의 그 사업이 잘 되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에 지름길로 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보면 뭐뭐가 있냐면요. 처음엔 제품 애용, 두 번째는 자발적 미팅 참석, 그리고 또 소비자 그룹 구축,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있고 상담이 있고 리더십 복제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 중요하죠. 이 일곱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품 애용도 하고 자발적인 미팅도 참석을 하고 소비자 그룹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서 소비자에서 부업자 내지는 사업자로 나와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애터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이 있는데요.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또왜 하는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육하 원칙은요.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네, 첫 번째,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와 같이 아래 위로 더불어서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성공할 때까지 하는 일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네. 그리고 애터미의 성공 고속도로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라는 성공 고속도로가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븐코아라는 수레바퀴를 열심히 잘 동그랗게 굴려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중한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업 설명, STP 쇼트 플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업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뭐 1시간, 2시간짜리 뭐 이렇게 큰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1억을 벌수 있는 일을 선택을 했다. 회사나 또 제품에 대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아니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한번 알아볼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 마음의 법칙, 내 마음의 법칙,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애터미 하고 안 하고는 지 마음의 지 마음, 상대방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말은 내가 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은 또, 이 사업을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횟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뭐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도하고 있고 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글로벌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우리가 선두를 자리할 것이다 하고 뭐 블루베리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절대 제품을 취급하는 그런 모바일 네트워크 마트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피라미드나 다단계와 애터미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이 거기와 틀리다. 이런 이런 것은 있다. 또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네트워크 회사와 비교를 해주면 훨씬 더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애터미에서는 셀러 제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6년 연속 건강식품 분야 1위를 하고 있는 해모임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일반 마트랑 똑같은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위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똑같은 아자몰이 있습니다. ASZ까지 정말 계란에서부터 시작해서 파, 마늘, 과일, 생선, 육류, 전기 제품, 뭐 우리 일반 생활용품 제품이 정말 ASZ까지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아자몰도 있고 해서 우리의 제품 폭이 무한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이게 바로 사업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은 보면 가입비라든지 월간 유지비라든지 진입비라든지 이런 대수 제한 자체가 없잖아요. 다 회사에서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 이 너무 좋은 거, 이런 것이 없다, 없어서 좋다. 이런 것도 또 설명해 주고. 또몇 가지는 있는데 좋은 것이 있습니다. 3U가 있는데요. 3개월 이내 고객 만족 보증제도. 우리 또, CCM 인정도 받았잖아요. 소비자가 인정해 주는 정말 애터미 제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믿고 사용해도 된다는 이런 인정도 받았습니다. 바로 고객 만족 보증제도죠. 이런 것도 있다. 또 후원 수당에 우린 상한선이 있어서 다른 네트워크는 이제 들어가면 너무 늦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 애터미는 지금 오셔도 1번입니다. 수당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오셔서 사업하셔도 다 1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 단계 글로벌 원마켓으로 내 코드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내가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오픈되고 2020년도에 인도까지 다 오픈이 됐잖아요. 30억 인구가 이 코로나 중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애터미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무한 단계 글로벌로 내 코드 하나로 중국이든 인도든 또 2021년도에 오픈될 뭐 뉴질랜드라든지 터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또뭐 앞으로 또 오픈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내 코드 하나를 가지고 그 열릴 오픈될 나라에까지도 다할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사업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애터미를 통해서 진정한 진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생기고요. 자녀들에게 3대까지 상속되는 이런 너무너무 멋진 빅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사업 설명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같이 저는 네트워크 처음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처음인데요.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네트워크에 경험이 없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애텀이라는 것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 우리 스폰서와 함께 후속 미팅을 통해서 다음 세미나로 또다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애텀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은 STP는 필수적으로 횟수가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한번 하고 말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진짜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 지속적으로 끝까지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렇게 바위를 뚫잖아요. 그렇듯이 STP 사업 설명 역시도 횟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자가 나오질 않아요.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업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1대1 사업의 달인이 돼야 돼요. 1대1 사업. 왜 1대1 사업의 달인이 돼야 되냐면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스폰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스폰서를 불러야 되잖아요. 스폰서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이 늦어지겠죠. 지연이 되겠죠. 내 인맥도 1대1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맥이라고 해서 내가 사업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해모임 동영상이라든지 블루베리 동영상이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동영상이라든지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 인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초벌구이라고 그러죠. 초벌구이를 해놓으면 나중에 스폰서가 와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더 많은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더내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벌구이를 다 해놓게 되면 훨씬 더내 사업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자. 예, 그래야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횟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거기에 소비자도 나오고 부업자도 나오고 사업자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만나기 전에도 내가 많은 이런 STP를 통해서 초벌구이를 통해서 무조건 1대1 사업에 내가 1대1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설명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설명은 스폰서와 함께 팀워크를 해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비례를 활용하는데 호일러 법칙이라고도 하죠. 호일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렛대, 여러분들 지렛대 아시나요? 예, 우리 애터미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다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호일러 법칙은 뭐냐면은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호일러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발표된 법칙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인맥은 나를 전문가로 인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는 정보의 신뢰성을 두지 않는 반면에 내가 전문가로 소개하는 스폰서의 말을 대신해서 하게 되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도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팀워크를 잘 맞추고요. 스폰서를 고객들에게 잘 프로모션해서 지렛대로 활용하면 나의 사업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정말 내 사업에도 엄청난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호일러 법칙은요, 뭐냐면 내가 있고요, 또 고객이 있죠. 친구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설명해줄 내가 지렛대로 사용할 스폰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유, ABC도 모른다고. 네트워크의 ABC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A는 어드바이저 스폰서죠. 스폰서 설명을 대신 해줄, 나 대신 설명해줄 지렛대인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B는 브릿지예요. 나. 내가 이제 누구를 초대하게 되면 내가 초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C는 커스터머라 그래서 고객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초대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A, B, C가 잘 호흡을 맞춰서 해야만 최대의 지렛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각기각기 잘 해줘야만
이 여기 보면 어때요? 돌멩이 하나가 돌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들어 올리잖아요. 하나가 어떻게 다섯 개를 들어 올리겠어요? 바로 이 지렛대를 통해서 작은 힘이지만 다섯 개의 돌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바로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와 B와 C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A는 어드바이즈, 스폰서예요. 스폰서고요. B는 있지. 내가 되겠죠. 초대한 사람. 그리고 C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때요? C에 대한 정보와 니즈를 전달하는데, 브릿지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A에게 스폰서인 설명하실 호일러로 쓰는 스폰서에게 이 C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고객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 초대받은 자에 대한 정보와 니즈를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어떤 제품을 먹고 있고요.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요. 가정 형편은 어느 정도고요. 남편은 한 1년 정도 있으면 퇴직도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녀는 어떻습니다 하고 잘 설명을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스폰서가 또 열정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이 씨에게 설명을 하겠죠.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건 무엇보다도 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스폰서를 호일러로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가 정말 이 10분 동안에, 이 20분 동안, 이 30분 동안에 최대한 이 고객이 허용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최고의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려면 내가 이런 정보를 카톡으로 스폰서님께 남겨드려야 돼요. 스폰서님, 이름은 이렇고요. 나이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며칠 전에 스폰서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고 있겠지. 물론 들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들었을 때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호일러를 쓰는 이유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스폰서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드바이스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스폰서가 기억하기 좋게 카톡에 딱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고객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카톡을 다 뒤져서 또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그러면 이분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사업 설명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초대하는 B, 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 어드바이저죠, 그죠? 이 스폰서가, 이렇게 바쁜 중에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다면서 계속 에디파이를 해줘야 됩니다. 스폰서를 마케팅 하는 거죠.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전화벨도, 야, 이왕 우리가 귀한 시간 됐으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화도 진동으로 놓든지 무음으로 아예 해놓으면 너무 좋겠지. 전화기 저쪽으로 놓고 잠깐 동안에 우리가 전화 뭐 그리 급한 일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전화도 다 무음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요. 또 만약에 집에서 할 경우에 그 집에 이제 뭐, 애완견이 있다 그러면 또 강아지들이 또새 사람이 왔다고 또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러면 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또 다른 방에 잘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스폰서가 이제 사업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B는 끼어들면 안 돼요. 거기 또 스폰서가 얘기하는데, 아, 뭐, 이 스폰서도 하다가 보면 또 어떻게 실수도 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 그 실수한 걸또그 당시에 또, 아, 스폰서님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러면 그 흐름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강의하는 스폰서도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아, 실수했구나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잘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풀어서 또 다시 이렇게 설명 자연스럽게 또 해주실 수, 줄 수도 있습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업 설명 중에 B가 내가 끼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후속 미팅 할 때도 스폰서가, 이 전문가가 이제 스폰서가 주도해서 후속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사업 설명하고 마지막에 다음에 또 만나는 그 초대까지 이제 주도적으로 스폰서가 다 마무리를 할 건데, 그것도 못 참아서 또 중간에 끼어들고 자기가 막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고객이 졸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졸지 않도록 이렇게 깨워도 주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본인이 또뭐 왔다 갔다 그냥 전화 오면 너 돌아앉아서 숨어서 받기도 하고 가지고 전화기를 밖에 들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 절대 분위기 깨는 일 하면 안 되면 내 사업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전화 절대 나도 받지 말고요. 같이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해주면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나도 많이 들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같이 적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고객이나 친구나 이렇게 초대받은 자가 아, 참더 열심히 듣겠죠. 야, 우리 친구가 저런 적이 있었나? 오, 참 중요한 강의인가 보다 하면서 또 같이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집에 또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음식을 준비한다고 또막 뚝딱뚝딱 소리가 들리고 뭐 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 막 딸랑딸랑딸랑 밥 되는 소리, 뭐막 이렇게 나면 밥 냄새 나고 막 이러면 정말 또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냈는데 온전하게 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우리 먹으러 간거 아니니까 사업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B는 정말 그 역할을 잘해줘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스폰서를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삼박자 A, B, C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B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설명회 후속 미팅까지 후속 미팅은 초대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가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혹 이제 스폰서가 나이도 좀 어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나와서 사업하기 때문에 이 스폰서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를 강 친, 스폰서가 나하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소비자가 고객이 아주 뭐 이렇게 잘 살기도 하고요. 부자고 뭐 이렇게 뭐 집도 수십 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 무슨 협회 회장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봤을 때이 스폰서보다 C가 소비자가 고객이 친구가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때더 높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터미에서는 누구보다도 스폰서가 먼저 애터미를 알았잖아요. 그 어떤 곳보다도 애터미에서만큼은 스폰서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를 높이려 하면 이 C가 이거 뭐 A를 모시고 온 스폰서를 뭐 그런 경우는 많진 않지만 또 이렇게 인격이 덜된 사람은 깔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업 설명, 그날 사업 설명은 다 망치는 겁니다. 존중해주는 마음도 없고, 야, 애터미에서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주는구나. 내가 잘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무슨 그날 사업 설명에 효과가 있겠어요? 절대 없죠. 이렇게 해서 스폰서의 신뢰가 떨어지는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폰서는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국장님은 우리 총장님은 정말 시간이 없는데 너를 위해서 정말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오셨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줘서요. 그날 사업 설명이
잘될수 있도록 그 소비자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를 에디파이 한다 그러죠. 에디파이. 이 칭찬, 예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꼭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귀한 시간을 내셔 오셨다. 이분은 이미 애틈에서는 성공자다. 이렇게 1억 이상 연봉자 클럽에도 들어가 있고 또 2억 이상 연봉자 클럽에도 들어가신 분이면 또 그렇게도 설명하시고 전 세계 14개국에 정말 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틈에서는 이미 성공자다. 이렇게 많은 리더들을 파트너를 다 이렇게 소비자로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그분이 아좀 자세를 갖추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내 사업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브릿지인 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그 일이 사업 설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후속 초대를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사업 설명하고 나면 막 본인이 또막 추가로 사업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생각에 막 스폰서가 이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폰서가 이제 그걸 빠뜨렸다 이거죠. 그래갖고 또 자기가 끼어들어서 막 남은 것을 막팍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설명에서 어쨌든 스폰서는 이 사업 설명을 끝내고 다음 후속 초대가 목적이잖아요. 초대 뭐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일주일 뒤 다음 주 금요일 1월 15일 날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있잖아요. 석세스 아카데미 야 다음 주 이제 스폰서가 얘기하죠. 다음 주 초대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이렇게 그전에는 1박 2일 정도로 했던 이런 중요한 세미나인데 본사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해서 1박 2일을 했던 진짜 전국의 11개 호텔에서 2만여 명이 함께했던 어마어마한 큰 행사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모이고 줌으로 전 세계에서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줌으로 합니다. 1박 2일 하지 않고요. 한 5시간 정도, 4~5시간 정도만 시간 내면 애트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에 꼭 참석해 주세요. 줌으로 하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때 브릿지인 B인 내가 이 소비자가 됐든지 고객이 됐든지 내 친구가 됐든지 이 초대받은 사람은 스폰서보다는 내가 더 가깝잖아요. 나를 보고 회원이 됐잖아요. 내가 가깝기 때문에 이때 내가 꼭 참석하자. 그래 내가 지난번부터 말했잖아. 1월 15일 꼭 시간 내라고 했잖아. 나하고 꼭 같이 들어보자. 내가 그날 아침에 데리러 올게. 그래갖고 나하고 꼭 같이 들어보자. 그리고 또 같이 들을 사람 없어? 야, 내하고 같이 우리 같이 들을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 같이 있으면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갖고 이때 내가 최고로 힘을 발휘할 때는 이때입니다. 이때 그렇게 해서 나를 알고 있는 고객이나 친구가 같이 결단을 할수 있는 다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날의 제일 사업 설명의 마지막 역할, 나의 역할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스폰서가 사업 설명할 때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막 여러분 들었잖아요. 스폰서가 하는 거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처음 들으니까 니는 니 혼자 잘 들어. 나는 이거 10번도 더 들었어. 이러면서 본인은 듣지 않고 이러면 절대 건물. 여러분들 정말 같이 똑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후속 초대까지 다음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까지 잘 초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석세스 아카데미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또 초대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은 다 줌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날짜를 두 개를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가 좋아?
우리는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성공 스쿨도 있고 시스템 교육도 있고 또 수요일은 또 아침에도 우리 탑 전체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또 평일에는 또뭐 화요일이라든가 또 이럴 때는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설명도 있어. 목요일은 이렇게 이런 게또 있어 하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날을 두개 정도 주는 거예요. 두개 정도 주면 그둘 중에 한 날은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만 선택하게 주면 그날이 진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날을 주면 그두개다 거절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하고 같이 들어보자, 꼭 같이 듣자, 다음 주 금요일 꼭 시간 내자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무리를 잘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이 무슨 애터미 전체적인 것, 이 사업 설명뿐만이 아니라 애터미 전체적인 것에도 너무너무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직급 도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할때 스폰서와 같이 이렇게 상담해서 지렛대로 잘 활용하면 내 사업이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겠죠. 정말 잘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팅의 목적도 초대기 때문에 잘이 팀으로 해서 A와 B와 C 각자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브릿지인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3개월 내에 30명 이상 STP를 하라. 그리고 최소 5명 내지 10명은 관심 사업부가 생긴다 그랬는데요. 3개월에 30명 너무 적죠. 정말 최소한의 단위를 여기다 적어두고 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적어도 요즘은 진짜 하루에도 10명에게 STP를 해라 할 정도죠. 이건 최소 단위를 적어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1대1 사업의 달인이 되면 하루에도 10명씩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1대1 사업의 달인이 되지 않고 쭈비쭈비하고 망설이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러면 계속 스폰서를 불러 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즘은 영상도 너무 많고요. 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애터미 정말 공부할 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넘쳐나.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업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 나가서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줌으로 하잖아요. 하고 한두 명 앉혀놓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 이렇게 관심 사업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최대한 이렇게 또 활용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초기에 미팅을 하다 보면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초기 미팅하고 사업 설명 주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예, 초기 사업자가 애터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명단을 빨리빨리 스폰서에게 주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고객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애터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소개시켜주는 일, 브릿지. 내가 부피라고 그랬잖아요. 다리 놓는 일. 그게 일입니다. 그러면 명단을 빨리빨리 스폰서에게 줘야 되는데요. 명단은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을 어때요? 씨앗을 밭에다가 많이 뿌려야 확률적으로 싹이 많이 나고 열매를 많이 맺을 확률이 높잖아요. 씨앗을 한개 심어 놓고 두개 심어 놓고 씨앗이 바람 불고 또뭐 새가 와서 쪼아 먹고 먹어버리고 그러면 그 무슨 씨앗이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겠어요? 확률적으로 많은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빨리빨리 스폰서에게 3개월 이내에 빨리빨리 내 명단을 다 주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너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스폰서는 이분부터 먼저 만나봅시다. 이분은 조금 뒤에 만나봅시다. 이분을 먼저 하는 게 좋겠네. 이분은 중간쯤에 가서 만나봅시다. 스폰서와 같이 계속 상담을 통해서
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명단임에서 스폰스계 고객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일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폰스에게 톡 등으로 초대될 사람의 간단한 소개를 미리 보여.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이분은 뭐 하는 분이고 우리 제품은 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제품이 무엇이 들어가 있다가 너무 중요해요. 회원가입도 안 시켜놓고 제품도 하나도 사용하는 것도 없고 치약 칫솔도 안 쓰는 사람인데 스폰서를 대동하면 무슨 사업 설명이 되겠어요? 회원가입 일단 시켜놓고 그래도 그 회원가입은 나를 보고 회원은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가끔은 정말 스폰서를 대동해서 가서 회원가입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뭐 몇십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의 다 내가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회원가입을 시켜놓고 어떤 제품이든지 한두 가지가 들어가서 그분이 해모임을 먹고 있든지 화장품을 쓰고 있든지 치약 칫솔을 쓰고 있든지 샴푸를 쓰고 있든지 세제를 쓰든지 뭔가 제품이 들어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듣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 이런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하면서 이 스폰서가 가서 호일러인 스폰서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자기가 써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너무 옥토인 거예요, 옥토. 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카톡 등으로 카톡에 이 소비자나 이 친구가 초대될 사람의 이 소개를 가능하면 소상히 적어서 스폰서에게 보내주면 스폰서가 더 좋은 사업 설명이 되겠죠. 소상히 적어서 보내주면 더 많이 아니까 더 자세히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업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내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카톡 등으로 꼭 정보를 남겨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스폰서 프로모션이 충분치 못한 상태의 미팅은 스폰서와 고객 모두 덜 익은 밥을 대접하는 것과 같대요. 덜 익은 밥, 설 익은 밥, 우리 밥 드셔보셨죠? 어쩌다? 설 익은 밥은 어때요? 쌀인지 밥인지 몰라요. 소화도 잘안 돼요. 이런 밥을 대접하면 되겠어요, 스폰서에게? 안 되겠죠. 그래서 쌀도 미리 좀 불려놨다가 이렇게 밥을 하면 너무 밥이 잘 되잖아요. 그렇듯이 쌀을 미리 불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초벌구이, 초벌구이. 내가 미리 스폰서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에디파이도 해놓고 해서 스폰서로 가서 인사시켰을 때 아, 우리 스폰서라면서 스폰서예요. 우리 본부장님이에요. 총장님이하고 인사를 시키면 국장님이하고 인사를 시키면 아, 네.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네, 만나보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초벌구이를 해 놓으면 뭐 스폰서가 막 조금만 얘기해도 너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들으니까 100배 효과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을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을 잘 고객과 우리 스폰서가 와서 잘할수 있도록 그 브릿지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잘 익은 밥을 대접할 수 있도록 잘 좋은 설명을 좋은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STP에 방해받지 않는 최적의 장소 확보가 필수다. 커피숍, 식당, 영업장이라고 했는데요. 식당 중에서 장사가 너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식당도 너무 잘 되는 식당에는 가서 하면 안 돼요. 커피숍도 너무 손님이 많은 커피숍, 너무 시끄러운 곳, 이런 데 가서 하면 영업장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데,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커피숍이나 식당에 가서 해야 할 경우에도 앉는 장소도 자리도 너무 중요해요. 앉는 자리. 이 고객을 갖다 저 창문 쪽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보도록 해갖고 이렇게 앉혀 놓으면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분이 시선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스폰서가 사업 설명하는데 100%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도 그분이 벽을 보고 앉을 수 있도록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래야 집중이 잘 되잖아요. 스폰서는 창 쪽을 보고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고객이, 그 소비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앉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우리가 강의를 한창 막 우리가 전국에서 세미나를 할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회장님 입에서 튀기는 침 있죠? 이 침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빨리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제일 앞자리, 수천 명이 앉아서 듣는데 제일 앞자리, 금자리, 금자리, 금자리. 여러분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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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하시죠. 제일 앞자리, 금자리. 그 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성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꼭 침이어서 아니라 맨 앞자리. 금은동 있는데 금자리, 맨 앞자리. 이렇게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을 홀로 두지 말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네요. 너는 들어라. 나는 이미 다 들었다. 너는 처음 들으니까 열심히 들어. 나는 다 들었어. 수십 번 들었어.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십 번씩 들어도 내가 가서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나와서 강의할 수 없으면, 그 수십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들으면 뭐 해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죠. 강의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게 또 적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음에는 내 파트너에 내가, 스폰서가 돼서 내가 어드바이저가 돼서 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하게 들어야 됩니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 혼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사업이잖아요. 같이 들어야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같이 나도 받아 적고 이렇게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나겠죠. 예, 또 사업하는 스폰서도 힘이 납니다. 같이 팀장님이 판매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듣구나. 아, 내가 더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스폰서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리 카탈로그, 자료, 제품 등을 주지 말 것. 뒤적이면 집중에 방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미리 카탈로그도 갖다 놓고, 또 다른 책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모임도 갖다 놓고, 견과류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해모임 소리 하면, 뒤적뒤적 하면서, 이거 한달 분이 얼마야? 뭐, 어떻게 먹는 거야?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분위기가 허술해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걸 미리 주면 안 돼요. 미리 주지 말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서 주면, 아까 설명했던 것이 이거구나. 해모임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먹으면 좋구나 하면서, 이거 한 달분이 얼마구나. 4개월씩 묶음으로 사면 얼마네. 또 훨씬 이익이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제품도 시식도 하면서 화장품을 발라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하기 전에 절대 카탈로그 이런 자료, 제품 절대 꺼내놓으면 안 됩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그 카탈로그 보고 싶고 해서 집중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주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전화, 카톡 등 무음 설치하고요. 고객의 호응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카톡도,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객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스폰서는 설명을 하면서 이 고객이 소비자로만 남을 것인지, 부업 정도는 좀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야, 이 사람은 사업도 하겠다.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호응 정도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스폰서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할 수 있도록 카톡도 전화도 다 무음으로 하고 주변을 정말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속 미팅 할 스폰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내가 막 스폰서가 이 말도 빠뜨린 것 같고 그래갖고 자기가 추가 사업 설명을 합니다. 또 스폰서가 계속 애틈이 얘기를 해뒀는데 엉뚱한 얘기 갑자기 툭 무슨 다른 얘기 뭐뭐 뭐 아이는 뭐 어때 남편은 이런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스폰서 설명 중에 절대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자리 뜨기 금지.
네, 자리 뜨기 금지.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자리 뜨기 금지. 왜냐면 이제 이렇게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해놓고 가면 내가 이제 내일도 모레도 이제 후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가 내 고객에게, 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몰라요. 그럼 후속을 못 하겠죠. 뭐를 후속을 하겠어요? 뭐 어떤 걸 후속하겠어요? 내가 들은 게 없는데, 내 친구랑 내 소비자하고 같이 들은 말이 없는데 어떻게 후속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폰서님이 내 친구에게, 내 소비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적으면서 아, 요거는 내가 다음에 와서 내가 후속을 하겠다. 그런 걸 적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절대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스폰서가 맞춤 설명을 해주잖아요. 맞춤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후속하기 위해서 절대 자리 뜨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대답을 가로채서 대신 대답하지 말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호응도, 여기 보면 고객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수라 그랬잖아요. 스폰서는 사업 설명하면서 이 사람을 소비자로 놔둘 건지, 오토 소비자만 하게 할 것인지, 부업을 하게 할 것인지, 전업으로 하게 할 것인지, 이거를 지금 호응을 잘 보면서 그 소비자가, 그 친구가, 그 고객이 대답할 것을 다 이렇게 대답을 물어보는데, 본인이 대답을 해, 본인이. 초대한 자기가, 비가, 브릿지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C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답을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절대 금지, 절대 금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의 대답을 가로채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스폰서가 다음 미팅을 초대할 경우 적극적으로 거들어주고 고객과의 약속을 내가 마무리 지어야 돼.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내가 친구를 내가 더잘 알잖아요. 그 고객을 내가 더잘 알잖아요. 그래, 다음 주에 석세스 같이 가자. 내가 저번부터 얘기했잖아.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같이 갈 친구도 같이 소개해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확그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같이 갈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이때 여러분들의 온갖 진짜 힘을 쏟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 이거 외에는 내가 브릿지가 나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약속을 할때 내가 팀워크로 딱 나서서 마무리 지어줘야 하는 일이 내가 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팅 후 헤어지기 전에 이때 자료를 주는 거예요. 자료를 주면서 지렛대로 잘 활용을 하고 두개 정도의 날짜를 제시해서 다음 날짜, 미팅 날짜를 꼭 정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예, 어느 날이 좋냐, 이렇게 하면서, 예, 매거진 같은 것도 전달해주면서 보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또 내가 밑줄을 미리, 그 사람이 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내가 밑줄을 미리 중요한 부분은 그분에게 필요한 건 줄을 쳐서 형광펜으로 쫙 줄을 쳐서 가져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책을 잘 보는 친구 같으면, 야, 네책 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이 책을 보면 정말 애터미 전반에 대해서 알수 있는 자세한 거다알 수가 있어. 너 정말 한번 꼭 읽어봐. 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책은 그림도 많고 글씨도 크고요. 이렇게 사실 읽어보면 잠깐만 읽어도 다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 되실 때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밑줄을 내가 미리 쳐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업 초기에 우리가 라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주의 할 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라인 구성을 하는데 잘된 라인을 구성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깨줘야 되는데, 과거에 안 좋은 다단계를 인식하고 방문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면서 인간관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막 이러면서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거에 안 좋은 다단계 인식을 우리가 깨트려 줘야 되겠죠.
아니겠죠. 우리는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어. 그리고 매달 얼마를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조건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단지 마트를 체인지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이마트 가고 저 마트 가고 했던 것을 백화점 가고 했던 소비를 애터미 마트를 바꾸는 체인지하는 일이야. 아쉬운 소리 하는 거 하나도 아니야. 그 사람이 백화점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마트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 그게 그분에게 이익인데 왜 아쉬운 소리라고 생각해? 네 생각이 그 부정적인 옛날 고정관념들은 깨트려야 돼. 애터미는 다른 회사하고 틀려. 우리는 일반 네트워크하고 경쟁하지 않아.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 이런 마트, 이런 거와 경쟁해. 그래서 정말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싸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면서 우리는 다 포인트가 있는 아자몰도 있어. 애터미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동네 가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저절로 막, 그 동네 가면 그 집에 가봐. 너무 맛있어 하면서 소개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도 회원 가입해서 하라고 하는 거야. 절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되면 애터미 회원 되기를 너무 잘했다고 할걸? 그러면서 너도 누구를 소개하게 될걸?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피해 끼치는 거 아니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이미 오토 판매사라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애터미 5천 명이나 있어. 5천 명. 그리고 1년에 1억 이상 받는 성공자들도 650명이나 돼. 2억 이상 받는 사람들도 150명이 넘어. 그리고 4억 이상 받는 사람들도 40명이 넘어. 어마어마해. 그리고 최고 직급을 간, 이제 끝난, 졸업한, 은퇴한 그런 분들도 7코드나 있어. 이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 애터미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그 사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 그게 비전을 주는 거죠, 결국은. 예, 고정관념을 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배가 안 고픈 거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은 소비자로 제품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제품은 계속 사용하면서 잘 후속하고 애터미몰, 아자몰 이런 데서 계속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후속을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현재 만족하고 있지만 그분의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후속하다 보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제품을 끊임없이 제품을 쓰게 하면서 사용하게 하면서 후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킬까 봐 걱정이 돼서요. 소비자는 되고 싶지만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업 시키는가 봐 걱정이 돼서 나는 가입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개만 해달래. 소개만 오토 소비자가 될수 있도록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 소개해주고요. 안내 책자도 주고요. 나도 소비자하다 사업자가 됐어. 그러면서 계속 소개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1년만 있으면 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또 사업자가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럽지만 소비자는 되고 싶다 그랬잖아. 소비자를 계속 하면서 계속 제품을 늘려가면서 네, 소개만 해줘. 소개만. 치약 쓸 사람 소개만 해줘. 네 유산균 좋다 그랬잖아. 유산균 먹을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줘. 네가 해모임 좋다 그랬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 않다 그랬잖아. 해모임 먹을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줘. 화장품 쓰니까 네그 푸석푸석하고 그런 피부가 촉촉하게 됐던데 화장품 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소개를 받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아직 안된 거죠. 너무 바빠서
애틈이 괜찮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너무 바쁘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시간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줘. 네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데 없나 하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줘. 그리고 또 지금도 너무 바쁘지만 1년 뒤에 네가 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 애쓰면 괜찮다고 네가 했으니까. 제품은 너무 좋고 애쓰면 괜찮은데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 그럼 네가 1년 뒤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1년 동안 이 라인을 잘 키우고 있을게. 잘 키우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소개만 해줘. 시간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줘. 바쁜 사람 말고 시간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줘. 이렇게 해갖고도 또 소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인을 전개할 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아, 이런 경우 참 안타깝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끊임없이 잘 후속하면서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노력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감정이 좋은 사람부터 회원가입을 시키면서 라인을 구성해 나가면 되죠. 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때때로 시간 될 때마다 이분에게 관계가 잘 개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죠. 예,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될수 있는 것부터 감정이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부터 해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은데 그 동네 이제 후속 후원을 갔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감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겠죠. 아무나 시간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나이 동네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니까 또 다음에 내가 또 전화할게. 이러고 간단하게 가볍게 하고 이제 일단 또 예, 다음을 약속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또그 다음 주가 돼서 그 동네, 우린 정기적으로 후원을 가니까 또그 동네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하는 거죠. 아, 네가 그 전에 이렇게 라면을 참 좋아했잖아. 근데 라면을 먹으면 네가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애터미 감자 라면이 있어서 내가 너를 주려고 계속 이렇게 잘 싣고 다녀. 시간 있으면 내가 잠깐 가서 전달해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지난번엔 좀 생뚱맞게 그랬는데 두 번째까지도 거절 할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 집에 있으면서도 나뭐 다른 데 나와 있어. 시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나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네. 이 나이에 뭐꼭 그렇게까지 내가 또할 필요가 있나. 다음에 전화 오면 또뭐 한번 얼굴이나 보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 야, 내가 왔는데 지금 내가 일이 조금 빨리 끝났어. 너 혹시 이 근처에 있으면 잠깐 얼굴 좀 보려고 전화했어.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 그러면 뭐나 지금 집에 있는데 잠깐 와서 차나 한잔 하든지 이러면서 오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주려고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 애터미 감자 라면이 채식 라면인데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늘 가지고 다녔거든. 그러면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 라면은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감자 라면은 감자로만 돼 있어. 그러면서 생감자 5개고 양상추 한통반 분량의 그 식이섬유가 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먹어도 이렇게 뭐 속이 더부룩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 건더기 전부 다 국산 건더기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불어도 라면이 불어도 밀가루 라면처럼 그렇지 않고 꼬들꼬들하고 정말 너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너무 감동하겠죠. 야, 정말 내가 라면 좋아하는 걸 보고, 아, 이 친구가, 아, 내가 그동안에 너무 미안했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너무 미안했구나 하면서 그 라면을 먹어보고 좋으니까, 야, 그 라면 좋던데 다음에 올때 라면 한 박스 더 가지고 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계속 제품을 가지고 매개체를 해서 하면 이렇게
나에게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친구도 얘기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았던 친구를 생뚱맞게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운때기가 서로 걸쩍지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이 있으니까, 야, 정말, 야, 너 그전에 잇몸 안 좋았어. 너늘 병원 다니고 그랬잖아. 우리 애터미 치약이 너무 좋은데 내가 꼭 너한테 한번 꼭 전달해주고 싶어. 이렇게 제품을 매개체로 해서 하면, 정말 안 좋았던 감정도 좋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그분 회원가입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정말 여러분들 사업이 계속해서 점점 라인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사업 초기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정말 내가 1대1 사업 설명에 정말 내가 달인이 되는 것, 필수적이고 내가 1대1 사업의 달인이 되는 것, 그리고 초벌 구위를 해서 스폰서 모시고 가는 것, 예, 사업 설명 없이는 절대 사업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STP는 필수적이라는 것, 횟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횟수 많이 하는 것, 많이 하려면 내가 스폰서를 대동하려면 많이 되지가 않잖아요. 스폰서는 여러 군데 또 가야 되니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내가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면 내가 많은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내 사업이 너무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스폰서도 잘 활용하시고, 호일러도 잘 활용하셔서, ABC, 네트워크의 ABC,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A, 어드바이즈, B, 브릿지다, C, 고객, 초대자, 받아서 앉아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각자 ABC의 역할을 잘 했을 때내 사업이 크게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STP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강의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었길 바라고요. 네, 올해 또 이제 금년에 여러분들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이 승승장구하시고 두 직급씩 다 올라가시고 승급하시고 또 오토 판매사 되시고 또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다 가시고요. 여러분들 사업이 점점 번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